예, 지난해 도내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던 불법 촬영 사건. 도 교육청에서는 감사 결과를 해당 학교에 통보했고 다시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피해자들을 위한 조치 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해당 학교의 학부모이시고 불법 촬영 피해 회복 대책위원회의 김지영 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이 불법 촬영을 한 학생이 해당 학교의 남학생이었고 교사와 학생 50여 명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돼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인데 자, 일단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학교에서는 처음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었는지 그 부분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학교에서 이 사건이 지난해 10월 18일에 발생을 했는데요. 사건 발생하고 나서 초기 대응이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학교 교장과 교감이 이 사건이 발생하고 그 다음날 10월 19일에 이 가해자 학생이 자수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예. 그것을 은폐하고 이제 축소시키려고 사건에 대해서 여교사들과 이제 여러 사람들이 경찰이 왔다 가고 예.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는데 대답해 줄 수 없다, 묻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일주일 가량 이상을 지연을 시켰고요. 학교 측에서 그리고, 그랬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별관 이게 범행 장소가 불법 촬영한 장소가 초기에 발견된 곳이 이제 그 학교 체육관에서 발견되었는데 예. 그 이외에도 사실은 발견되었다는 것들이 이제 정황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예. 다른 곳에서는 발견된 것이 없다. 그렇게 단정해서 얘기했고 그 SPO라고 저희 학교 이제 담당 이제 경찰관이 있는데 예예. 담당 경찰관이 연락을 해오고 이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이제 선생님들에게 정보를 많이 주지 말라 그런 식으로 오히려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그런 너무 아쉬운 초기 대응이 있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제 최종 책임자가 학교장인데, 네네. 예, 학교장이 그러니까 학교장이 지시였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뭐 은폐 축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맞습니다. 판단하시는 겁니까? 예. 학교장이 실질적으로 예. 네네. 부장 선생님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 교사들에게도 이거에 대해서 함구해라. 그리고 절대 이제 지금 뭐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없다. 예. 그렇게만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여교사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직접적인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이제 알지를 못했고 뒤늦게 저희 이제 학부모들에서 이제 요구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건을 오픈하라고 예. 요구한 이후에 예. 조금씩 이제 사건에 대해서 알려지기 시작해서요. 초기 대응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상식적으로 실질적으로도 예. 교감 선생님 같은 경우는 피해 이제 그 담당 선생님을 예. 가해 학생 집에 설문 이제 조사지를 예. 받아오라는 식으로 가해 학생 집으로 보냅니다. 그 여교사분이었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2차 가해가 가해지고 굉장히 심각한 너무 아쉬운 초기 대응이었습니다. 좀 상식적이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 학교 측의 대응이 이랬었고 근데 경찰의 수사도 처음에 좀 미흡했다라고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그 피해 이제 교사 선생님께서 교사분이 확인을 예.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제 불법 촬영하고 있던 그 핸드폰이 현장에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예. 경찰이 그걸 가져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일주일 훨씬 지났는데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포렌식을 맡기겠다고 했는데 맡기지도 않았다는 그런 답변이 오니까 이게 사실은 경찰 수사에서도 굉장히 예. 미흡했다라는 게 뒤늦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기사화하겠다 예.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뒤늦게 포렌식을 이제 접수하고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수사를 시작한 걸로 그렇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게 안 돼서 못한 게 아니라 좀 학부모들이 항의를 하니까 그 다음에 움직였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게 뭐 그쪽에서 이제 핑계처럼 예. 얘기하는 부분이 이게 수능이 뭐한달 가량 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 사건을 뭐 크게 알리고 알리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예. 였다는 그런 변명을 뒤늦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예. 그거는 사실은 전혀 저희가 납득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그 저희가 초기에 이게 알려지지도 않고 그 경찰이 왔다 가니까 학생들은 알고 또 이제 뒤늦게 이제 뉴스에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피해자인 학생들은 예. 굉장히 불안감에 떨면서 화장실도 제대로 이제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오랜 지속이 되면서 저희가 많이 뒤늦게 이제 학부모들이 나서서 예. 학교 측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임시총회를 하면서 네. 학교에 공식적으로 알려달라. 그리고 경찰에게도 요청을 해서 정확한 브리핑을 해달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사와 이런 조치들이 그 다음에 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서는 안될 일인데 학생들이나 또 교사분들 그리고 그 학부형들께서도 굉장히 놀란 상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라고 좀 굉장히 당황했을 시간에 학교 측의 조사나 경찰의 조사도 생각보다 안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글쎄요, 굉장히 좀 당황하시기도 했을 것 같고 화도 많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당황하고 이제 특히 피해 확인을 위해서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피해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이제 얼굴까지 다 찍히는 그런 아, 사건이니까 예. 얼굴과 신체 중요 부위가 막 이렇게 노출되는 사건이니까 피해 확인을 해서 경찰서를 찾았는데 처음에 담당해주는 경찰관도 예. 남성이었고 이런 부분까지도 너무 미흡한 사실은 그런 대처였죠.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느냐. 예. 여성 화장실에서 촬영된 것들을 피해자들 여학생들과 여교사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요구를 하니까 뒤늦게 이제 여성 담당 경찰관으로 다시 배정이 되고 이런 처리하는 부분에서 조치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좀 세심하게 좀 다뤘어야 될 부분들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나저나 지금 이게 참 걱정되는 부분인데 그 학내에서만 그 가해 학생의 촬영이 있었던 게 아니고 추가 범행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2차 가해 불법 촬영 영상의 복제나 배포까지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 좀 네. 어떻게들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이제 그 대책위가 꾸려져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확인을 하면서 저희도 처음에는 교내에서만 이제 피해자가 얼굴이 확인되는 사람이 50여 명이다. 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예. 이게 검찰로 송치가 되고 검찰을 통해서 저희에게 다시 이제 알려온 내용이 가해자의 부모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예. 그 식당에서 촬영된 것, 그리고 식당 외에 제주 곳곳에서 촬영된 것들이 그래서 그 피해자가 확인되는, 굉장히 양이 많은데 피해자 확인이 되는 것만 235건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경찰 조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검찰로 넘어간 송치된 다음에 그 이후에 통보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거 사실은 가장 걱정되는 게 예. 아이들도 걱정하는 게 유포 관련해서 조사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건 속도가 그래서 생명인데요, 사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유포됐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빨리빨리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니까. 예. 근데 처음에는 유포된 게 하나가 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경찰에서 얘기를 했고 예. 이거는 그냥 뭐 뒷모습이 하나가 유포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을 통해서 이제 지금 확인되는 거는 사실은 그다음 7건, 그다음 예. 더 확인하니까 10여 건이 유포가 되었고 재판할 때그 기록물 중에 보면은 이거를 어떤 그 돈을 목적으로 해서 예. 대화가 오가고 한 정황이 있다라는 아, 그래요? 사실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네. 그런 사건입니다. 뒤늦게 이제 점점 더 알게 된 거죠.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나오는 것들이 생기면은
지금 초반에 그 브리핑 받으셨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믿음 자체가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그 경찰에 대해서도 그렇고 예. 수사 부분에 대해서 신뢰감이 아이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재판도 진행 중이죠? 이거 네. 뭔데 재판이 뭐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재판이 1월에 이제 첫 공판이 있었는데 예. 공판이 있고 이제 담당 검사가 단기 4년, 장기 7년 이렇게 해서 선고를 요청했는데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원래는 뭐 보통 2, 3주 후에 다시 공판이 진행되는데 네. 이게 뭐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통보받기로는 예. 3월 10일까지로 연장이 되었어요. 그 기간 안에 그 사유들을 저희가 이제 추측해 보기는 예. 여러 가지 더 사건에 대해서 죄질이 나쁜 네. 유포와 배포에 대한 사건들이 추가 기소가 되어 가지고 아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죄질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예. 예 이게 단순 짧게 해 가지고 재판이 제대로 되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예. 이게 아마 연기되고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사 자체는 좀 철저히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거 얼마나 다들 불안해하겠습니까 관련해서? 네,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그 학교 졸업식에 학교장과 교감도 참석하지 못한 채 진행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야기 넘겨서요. 지금 그동안 대책위에서 이게 학내에서 벌어졌던 문제들이고 피해자들이 학생과 또 교사들이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교육감 면담도 하셨고 또 행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도지사 면담도 진행했고 요구하신 내용들이 있었을 텐데 어떤 이야기를 전하셨습니까? 네, 일단은 이게 그 초기 대응이 너무 미흡했고 예.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교육청의 지원이나 이런 그 대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예.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실은 교육감하고는 면담을 못했습니다. 아, 교육감은 예. 예, 예, 교육국장이 학교를 여러 번 찾아와서 예. 여러 가지들을 이제 전달을 해주고 예. 사실은 교육국장은 이제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저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예. 아쉬운 부분은 교육감은 아직까지 예. 공식적으로 아이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전해준 것도 없고 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쉽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도지사 면담은 지난번 했었는데 예. 정말 이건 도 차원에서 이거는 지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도지사로서의 유감을 그렇게 발표를 해 주셨고요. 예.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도와 교육청과 수사기관이 정말 이제 적극적으로 초기에 공조를 하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시는 내용으로 다 이야기가 된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의 그 디지털 범죄, 성범죄와 관련해서 네. 조치들이 미흡하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인력도 좀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예. 해주시겠다고 일단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예. 또 이제 공식적으로 유감을 발표해주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원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속 실행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해서 일단 저희는 그 약속을 예. 네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 잊혀져서는 안 되는 사건이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조금 기억이 희미해질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고 그다음에 어떤 조치들이 약속했던 내용들이 지금 계속 이행돼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도 한번 연락을 드렸고요. 네. 그 지금 또 교육청에서 또 좀 뉴스가 나왔었는데 네. 일단 제가 듣기로는 그 해당 학교의 교감에 대해서는 경고. 그러니까 뭐 여교사 피해 여교사를 그 가해 학생 집에 보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이제 교장에게는 주의를 주는 선에서 감사를 마무리했다고 통보를 했다가 갑자기 네. 또 추가 조사 실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들으신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거라고 저희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 그냥 단순 경고, 주의 이렇게만 되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 예. 제대로 감사를 한게 맞느냐라고, 이제 그 확인을 하는 그 상황에서 예. 사실은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예.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가 다안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던데요. 그러니까 부당 지시이긴 하다. 그 교장과 교감의 지시가. 그런데 이게 또 위법 행위는 아니어서 인사상의 그 처벌은 할 수가 없고 경고 주의 정도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이게 제대로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느 정도 선까지 이렇게 했는가. 사실은, 예. 감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굉장히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예. 학교에 방문해서 교장이 제공해주는 거를, 기본 그 자료로 하고, 그 다음에 아. 어떤 추가 요구가 있으면은 예. 접수를 하십시오. 이 정도까지만 한 조사에서 사실은 외부 위원도 전혀 포함되지 않고, 예. 이게 굉장히 그 제대로 된 절차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감사가. 네네.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조금 더 기대해 보기는 이제 5일부터 추가 조사를 이제 시작했다고 하는데, 예. 외부 위원도 포함이 되어서 예.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예. 감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저희가 최대한 많이, 그런 자료들을 제공하고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감사, 그러니까 교육청의 감사 과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감사라는 게 학교에서 제공하는 내용만 갖고 감사를 했다는 좀 말씀하신 겁니까? 네네. 기본 감사 이루어진 게, 예. 이거는 사실은 제대로 된 조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학교장에게 어떻게 했는지 제공해라. 예. 학교장에게 그 서류를 받고, 또 이거에 대해서 제보할 일이 있으면은 연락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냥 돌아갔다고 하면은, 예. 이거는 제대로 된 감사라고 볼 수가 없죠. 물론 이제 교육청에도 들어보긴 해야겠습니다만, 글쎄 감사라는 게 저희 일반 사회에서 벌어지는 감사들은 주는 자료만 갖고 하는 경우는 없어서 제가 맞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 학생들 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후 조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아까 그뭐 유포까지도 됐다는 얘기까지 하셔서 네. 지금 사후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등과 관련해서 대책위에서는 어떤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 말씀을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학교 정상화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이 지금 이제, 새 학기가 아직 시작하기 전인데, 예.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되어지고 이런 거 봤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신뢰감이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다시 안정감을 찾고 학교에 와서 수업을 제대로 받고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그 새로 이제, 배정이 될 이제 교장, 선생님과 예. 이렇게 함께 계속 이제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심리적인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 예를 들어서 해바라기 센터라든지 전문 상담 인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사실은 지금 아이들이 충격받은 걸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언제 어떻게 또 아이들이 힘든 걸 호소할 수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인 그런 상담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요구한 것은 도와 교육청 어디에서 어떻게 하든지 학교 안에 아이들이 화장실을 또 이제 탈의실을 편하게 쓸수 있도록 예. 안심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불법 촬영에 대해서 감지할 수 있는 기기들 네네 그런 거 설치에 대해서 지금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금 2월 안에 예. 설치하고 조치하겠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재발 방지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한 조사와 처벌, 예. 재판이 이루어져야지, 이런 사건이 정말 심각한 거고, 이 피해자가 정말 괴로워하고 있는 거구나. 저는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예. 그것이 재발 방지에 방편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제대로 재판되고 또 이렇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 부분을 좀 호소하듯이 말해야 되는 부분도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고요. 네. 그 해당 학교의 학부모이시기 때문에 참 글쎄 아이들 그 받을 상처라던가 앞으로 또 계속해서 그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이 되실 텐데 혹시 마지막으로 짧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또 이게 지금 재판이 딜레이 되는 것만큼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또 잊혀질까봐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유사한 사건이 또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도와, 제주도와 교육청과 또 수사기관 모든 곳에서 초기 대응으로 잘 이런 것들이 협조가 이루어지고 사건이 잘 조치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관심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불법 촬영 피해 회복 대책위원회의 김지영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